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언더볼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언더볼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영상으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안 하시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장단점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언더볼팅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온도를 잡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뭐 보기 쉽지 않은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CPU는 13700K를 쓰고 있고, 얘 기본 전압이 1.28에서 1.35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보드는 어로스 엘리트 Z790 보드 쓰고 있는데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 리밋이라고 불러요. PL1, PL2 값이 4095까지 풀려 있습니다. 이 보드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의 보드들이 여러분이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보통 250에서 4095까지 풀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I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냉 쿨러 달면 이렇게 4095까지 풀립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는 따로 하지 않더라도 i9 같은 아주 전력 소비에 높은 CPU도 충분히 다 버틸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있죠. 공급량을. 여튼 그 상태에서 제가 부하를 줄 겁니다. 이 프라임 95라는 걸로 부하를 줄 건데, 스몰 테스트를 할 건데, 스몰 테스트가 원래 좀 파워를 많이 땡겨 쓰는 그 아주 하드한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이거 온도 절대 못 잡을 거 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하가 그만큼 가는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렌더링 인코딩 할때 부하를 줄수 있는 수준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일 수 있게 AVX 1, 2 명령어를 끌 겁니다. 끈 상태에서 이 프라임 95를 돌릴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밑에서 끄는 거 보일 거예요. 테스트 눌러놓고 여기 Disable AVX 1, 2둘다 꺼버리고 테스트 돌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CPU가 어떻게 됩니까?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죠? CPU의 사용량이 100% 찍고 있고요. 그리고 클럭이 올코브스토 5.3, 4.2 둘다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전압은 1.32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하를 주자마자 바로 CPU의 온도가 100도 인제까지 가버리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쿨러는 X73이라고 최상급 3열 순행입니다. 근데도 온도를 못 잡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되는 온도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따뜻한 공기가 누적이 되니까요. 이 온도는 조금씩 더 오를 겁니다. 그리고 100도에 다다르면 클럭이 떨어질 겁니다. 100도에 다다르면 클럭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제품에 데미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로틀링이라는 걸 설정치를 걸어놔요. 이 스로틀링은 어느 정도 온도가, 내가 지정한 온도가 돼버리면은 얘 성능을 낮춰가지고 전력 공급량도 같이 낮추고 온도를 잡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온도 문제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약 270W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까지 풀려있고, 뭐, 270 쓰니까 얼마 안 쓰는 것 같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 270은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량이란 거죠. 이러면 형광등, 뭐, LED 형광등 하나에 30W 쓸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구형, 전기난로, 발난로 그런 것들이 300W 정도 써요. 그러니까, 많은 전력 소비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광등 10개 켰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지금 CPU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3열 순행은 250에서 280 사이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X73은 270까지 버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딱 100도 찍어버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한테 드리는 솔루션은 뭡니까? 해답은 이 전압을 낮추면 된다 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분들이 1.32는 사실 조금 높긴 하니까 여기서 뭐0.05 정도 내리는 건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0.12를 까겠습니다. 꽤 많이 까는 겁니다. 여튼 지금 온도 문제 생긴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바이오 설정에 들어갑니다. 어로스 엘리트 보드인데
화면 뜰때 처음에 전원 넣자마자 딜리트 키를 연달아 치면은 이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갑니다. 이지 모드가 기본인데요. 여기서 F2를 누르거나 옆에 어드밴스 모드라는 거 클릭을 하시면은 모드가 바뀝니다. 어드밴스 모드로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요. 어드밴스 모드 트위커 항목이 기본적으로 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되어 있습니까? V코어 볼티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CPU V코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언더볼팅 할 거는 CPU만 언더볼팅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전압은 다볼 필요 없고요. CPU V코어만 낮추면 됩니다. 아까 1.3이었는데 얼마까지 낮춘다 그랬죠? 원래 가변이라서 뭐 그거보다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수율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0.12 낮춰가지고 1.2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1.2로 바꿨는 게 그냥 제가 1.2 찍어봤자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되니까 픽스 모드로 할게요. 여러분도 요 V코어 볼티지 모드를 픽스 모드로 변경하세요. 여기 쉬우니까요. 물론 뭐 로드율에 따라서 오프셋 모드로 가변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전력 소비량이 높을 필요가 없을 때는 같이 떨어지고, 많이 필요할 때는 그 같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안정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이해는 할 필요 없어요. 이 그래프가 완전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까는 그 오프셋 모드로 했다가는 오류 발생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모드 안 쓰고 고정 모드인 픽스 모드를 쓰겠습니다. 자, 1.2로 주고 픽스 모드로 했어요. 그리고 F10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내가 바꿨는 게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요. 픽스 모드로 바꿨고, 1.2 CPU V코어. 딱두 개만 바꿨어요. F10 누르고 저장하고 나갔을 때, 자, 꺼지면서 윈도우 로고가 뜨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CPU지랑 그 하드웨어 인포를 센서를 눌러서 켜두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중간쯤 내려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항목이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이 프라임 95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자, 스몰 테스트에다가 AVX 1, 2를 둘다끌 겁니다. 끈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전압이 일단 1.2라는 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CPU지에서 이렇게 내가 넣은 1.2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0% 갈구게 되면은 아까랑은 좀 다를 겁니다. 클럭은 똑같이 5.3, 4.2가 터지고 있고요. CPU도 마찬가지로 100%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압이 나는 1.2 넣었는데 로드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1.15로 전압 강화 일어납니다. 원래 그래요. 높은 부하에 그 노출되면은 이 보드가 전압을 유지를 못하고 강화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보드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일단 난 1.5 넣었지만 1.15, 1.1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만큼 전압이 떨어졌으면은 큰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큰 폭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소비량이 아까 270이었죠. 근데 지금 220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50이나 줄었습니다. 대충 따지자면 5분의 1 가까이가 감소한 거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줄었죠. 온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70도대 나옵니다. 보스FE의 전력 제한 해제는 여전히 4095까지 잘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 전압을 낮추는 것만으로, 물론 좀큰 폭으로 내리긴 했지만, 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저도 전공자니까 진짜 짧게 설명드릴게요. CPU의 전력 소비량은 C. 이게 C가 캐피시턴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고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C에다가 V 제곱. 아, 볼티지의 제곱. V 제곱. 그리고 마지막이 아마 주파범위일 겁니다. 주파수, 클럭, 하여튼 그래서 F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V 제곱이라고 보니까 이게 볼티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압을 낮췄을 때가 가장 큰 값이 떨어지겠죠. 뭐 C는 손댈 방법이 없고, 뭐 F는 낮출 수는 있겠지만 낮추면 뭐다? 아,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위 제곱, 볼티지를 낮추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압이 1.32에서 1.14로 큰 폭으로 얼마 떨어졌습니까? 0.18이 떨어졌나요? 0.18이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50W 가까이 전력 소비를 주면서 온도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20도 초 정도가 떨어졌죠. 100도 아까 찍었는데 지금 77도니까요.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좀 온도가 누적된다 하더라도 80도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넣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뜨지가 않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맞죠? 나는 1.2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더뭐 전압 강화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출렁이다 보면은 오히려 오버클럭 하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1.14까지 막 출렁이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전압 강화를 막아주는 기능이 보드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떨어진 만큼 더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4나 지금 1.15 뜨잖아요. 그러면 아까 1.2인데 이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1.2로 만들고 싶으면 로드 걸렸을 때 어떻게 주면 됩니까? 뭐 대충 1.25로 주면은 1.2 정도로 떨어지겠죠. 1.25나 1.26 이 정도 주면 되겠죠. 맞죠? 아,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머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넣는 만큼으로 해서 안정화 보고 싶다. 그게 수치 적기도 편하고 계산하기 쉬우니까요. 그렇게 할 때는 전압 강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다시 이 바이오스 들어가서 FE 누르시고 아까랑 똑같이 V코어를 1.1로 주고 코어 볼티지 모드를 픽스 모드로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설정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드별로 좀 다르긴 한데 기가바이트 보드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내려가다 보면은 기가바이트 보드에 밑에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까 CPU 볼티지 수정하던 데서 더 내려가면 돼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요. 항목 이렇게 쭉 뜨는데 이 항목 중에서 CPU 세팅 들어가세요. VRM 세팅. 거기 들어가셔서 V코어 로드 라인 컬래버레이션. 그러니까 보통 이거 보고 LLC라 그러거든요. LLC. 로드 라인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설정을 울트라 익스트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울트라 익스트림이 딱 일직선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프가. 예, 전압 강화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사실 울트라 익스트림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보만 해도 충분히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쓰는 보드에 맞아 다르거든요. 예, 여러분 알아서 세팅하십시오. 넣어보고 가장 비슷한 값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오면은 아까 똑같은 위치에서 자, 일단 1.2인데 1.2는 똑같아요. 여기서 로드율을 걸리니까 1.4까지 떨어졌죠. 1.14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죠? 1.14까지. 근데 저 설정을 놓고 나면은 1.14까지 안 떨어집니다. 1.188에서 방어를 하죠. 거의 1.2랑 근접하게 방어합니다. 저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부하를 줬을 때 저런 전압이 떨어진 걸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LLC가. LLC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압이 내가 원래 넣었던 1.2에 가깝게 나오니까 전력 소비량이 조금 올랐죠. 아까 220까지 내렸었는데 지금 230입니다. 230이고 온도도 한 3, 4도 올랐습니다. 맞죠? 81도니까. 근데 어쨌든 100도 찍던 거랑 비교해서는 아주 착한 온도, 거의 20도 가까이 내린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내가 원하는 전압도 잘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1.2가 됐죠. 여전히 100% 쓰고 있습니다. CPU 100%잘 사용하면서 클럭이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온도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건 너무 좋은 기술인데요, 손주님. 이거 그냥 전압만 낮추면 성능은 그래, 결국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온도만 잡고 거기다가 이 전력 소비량도 더 낮아지니까 전기료도 덜 내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더볼팅이 많은 분들이 잘 쓰고 있다.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더볼팅 장점 한번 얘기합시다. 언더볼팅의 장점. 전력 소비량 감소. 이거는 전기료 절감 효과.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아까 보면은 온도 하락. 맞죠? 예. 쿨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음도 하락하겠죠.
그게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언더볼팅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지금 CPU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장돼야 되는 뭐 전압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 CPU 마진마다 달라요. 그냥 뽑기운마다 다르다고.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애도 있고 많이 못 낮춘 애도 있습니다. 심지어 막 0.05 낮춰도 오류 생긴 애들 있어요. 작업하는데 갑자기 블루스크린 팍 뜨거나 컴퓨터 픽 꺼져요. 제대로 동작을 못 하면서. 자, 그런 경우에는 CPU 그냥 제 성능을 못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든 뭐 작업 파일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에 그렇게 꺼짐이 자꾸 발생하면은 파일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아주 크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안 생기는 값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가장 최적의 값. 오류 안 생기는 값 찾아서 그중에서 또 온도도 확실하게 내려가는 값 찾아서 하나하나 바꾸면서 노가다 해야 돼요. 엄청 귀찮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이죠. 뭐 대충 얼마 안 낮추면 되잖아.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효과 크게 낮춰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거의 뭐, 뭐지, 학교, 7대 불가사의 같은 그런 미지의 소문인데, CPU가 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겪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언더볼팅 좀 심하게 하다가 0.88까지 주다가 갑자기 CPU가 안 켜져요. 영원히. 그래서 AS 보냈더니 불량 판정 받고 다른 CPU로 교체를 받긴 했는데, 언더볼팅 하면은 데미지 갈 일이 없다. 오버도 아니고 높은 온도 주는 것도 아니고 회로에 데미지 가는 것도 아닌데 문제 절대 안 생긴다, 안정적이다 하신 분들이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나만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버클럭 좀 했던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도 언더볼팅 하다가 사망시킨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진짜 말 그대로 도시 전설에 가까워서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어지간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고장나는 거 보기 어렵다고요. 이렇게 낮추고 안 켜지는데 다시 켜보고 켜보고 반복하면서 계속 꾸준히 뭔가 지속적으로 대미를 줘야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러다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 생길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오버클럭에 비해서요. 오버클럭은 전압 진짜 높게 주면 바로 회로가 타버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좀 높게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온도 문제 때문에도 회로가 낮습니다. 뭐 그거 보고 역 에이징 증상 생겨가 뭐 오버 안 된다 그러는데,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구리 도선이 날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지는 비슷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항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역 에이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떠드는 거 아니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볼팅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른 방법인 제가 전력 제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력 제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스 시작합니다. 딜렉트 키 누르고 이지 모드라는 거를 F2 눌러서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하고 보면은 이 어드밴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드밴스 모드가 참 어드밴스 CPU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드밴스 CPU 세팅에 들어가셔서 트윅 항목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근데 여기 뭐 많은데 전력 관리 기술들 뭐 하이퍼 스레딩, 인텔 스피드 시프트 뭐뭐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쭉쭉 내려가세요. 여기 그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쯤에 자 이게 나옵니다. 터보 파워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기가바이트 보드니까 이렇게 보일 텐데, 기가바이트 보드 안 쓰신 분들 항목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다른 보드 전력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링크 드릴게요. 제가 찍은 영상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수스 보드나 MSI 보드는요. 여튼 여기 보면은 터보 파워 리미트 이 항목이 오토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오토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enable로 바꾸시면, 그러니까 사용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 파워 리미트를 제가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1, 2가 있죠. 타임도 있긴 한데, 요거는 파워 리밋이 뭐,
얼마의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정해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오토 두시면 됩니다. 그냥 파워 리뷰 원투를 동일하게 225 정해볼게요. 왜225 정하냐면은, 아까 언더볼팅 했을 때 어땠습니까? 225로 전력 소비량이 낮아졌죠? 맞죠? 그러면서 온도가 80도 정도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 80도랑 세팅 비슷하게 우리가 패키지 파워를, 그러니까 파워 리밋을 225 제한을 걸어보자고요. 와트로 220, 요 수준까지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F10 누르면 저장하고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하드웨어 인퍼나 CPU지를 다 켜봅니다. 여기서 켜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PL1, PL2가 원래 4095까지 플레이 했었는데 220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내가 리미트 걸어놨는데 이상으로 전력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CPU는 이제 더 이상. 자, 그렇게 리밋 걸어놓고, 자, 프라임 95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기준으로 전압은 여전히 뭐1.2 후반대 나옵니다. 제가 전압 손안 댔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프라임 95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스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몰을 찍고, FX 1, 2 끄고, 그리고 OK 누를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CPU가 100% 사용을 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218까지밖에 못 씁니다. 내가 225로 리미트를 걸었기 때문에 그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전압은 손안 대는데 불구하고. 전압 손안 댔으니까 아까처럼 뭐 1.14까지 안 내려갔잖아요. 지금 1.23이잖아요. 이 정도면 270을 써야 되는데 270안 쓰고 218로 내려가 있죠. 왜? 리미트를 걸어놨으니까. 그럼 온도는 당연히 착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는 현재 상태에서 84도예요. 물론 전압 다이어트 한 것보다는 언더볼팅 한 것보다는 분명히 조금 높은 온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3, 4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클럭까지 떨어져요. 얘 원래 5.3 올코 부스터고 4.2 올코 부스터인데 E코어 클럭 떨어졌고 P코어 클럭도 떨어졌죠. 클럭이 대체적으로 0.2 정도 떨어진 상태로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0만큼 밥을 먹어야 CPU가 이 전압에서는 성능자 없이 버틸 수 있는데요. 220까지밖에 못하게 하니까 50W도 못 먹어서 이 클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죠. 조금만 떨어집니다. 그럼 CPU 100%쓸 때는 무조건 클럭이 떨어지겠네요, 성준님. 그럼 이건 별론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CPU가 100% 쓰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 생각하십니까? 실제 CPU의 모든 자원을 100%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스케줄러가 100% 차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러에 대한 거는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CPU를 100% 갈구지만, 100%는 아니고 99.9%, 거의 100% 가깝게 갈구지만, 훨씬 CPU의 적은 영역을 사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95, 프라임 95를 블렌더 방식으로 돌리시면요. 블렌더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로드를 걸 경우, CPU 점유율은 마찬가지로 100% 가깝게 나옵니다. 나오죠. 99.9%. 거의 100%.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력 소비량은 200W밖에 안 되죠. 쉽게 말해, 여러분, 어떤 툴을 돌리냐에 따라서 CPU는 100% 쓰고 있다고 뜨지만,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가 100% 로드할 때 전력 소비량 150일 때도 있고, 뭐 200일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i5 얘기하면서. 혹은 i7 얘기하면서 230부터 300 사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툴을 돌리냐에 따라 이 CPU의 스케줄이 100% 차서 100% 쓰고 있다 뜨더라도 실제로 전력 소비량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쓰고 있는 영역은 다 달라서요. 어쨌든 그래서 클럭을 유지를 합니다. 4.2도 유지하고 5.3도 유지하죠. 안 떨어집니다. 왜? 220까지 리밋 걸어놨는데 200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사용용도에서는 온도도 착하고 뭐 성능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안 하고 게임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시네벤치 돌릴 만큼의 높은 부하를 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갑자기 부하가 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게임 순간적으로 로딩하거나 아니면 프레임이 게임 설정을 잘못 해가지고 뭐 짧은 구간 몇천 프레임 찍혀가면서 CPU를 확 갈구거나 아니면은 내가 게임하고 있는데 윈도우 뒤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쓸 때는 CPU 부하도 확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전력 소비가 좀 증가할 텐데, 그때 빼고는 평범한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굴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력 제한을 걸어둬요. 그러면 CPU 온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력 소비량 이상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 만드니까 착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쓸 텐데 아주 하드한 경우가 만약에 닥친다면 이 CPU한테. 그러면은 성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할 것 같아요.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제한의 장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전력 제한은 1.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2.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력 제한은 그냥 클럭도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너무 하드하게 쓰면은. 그래서 성능이 내려간 대신 클럭이 높고 밥을 적게 주면 오류가 나는데, 자, 클럭이 낮아지고 밥을 적게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오류가 안 생깁니다. 애초에 오류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안정화 작업이라는 걸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가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말 그대로 설정만 하면 바로 그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이건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력 제한의 단점. 용도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저게 당연히 단점이에요. 딴 거는 뭐 단점이 딱히 없습니다. 저뭐 수명에 영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도에 따라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도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냥 간단히 게임만 하고 있다. 아니면 게임하면서 간단히 영상 보고 있다. 뭐 기껏해 게임 2개 키는 수준밖에 안 쓴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전력 제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버그 터져가지고 몇천 프레임 찍어가지고 CPU 막 갈구고 온도 확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배그 같은, 그 만들다 만 게임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최적화 안된 게임이나 그런 경우 있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용도로 쓸 때는 이 전력 제한을 하고 온도를 잡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둘 중에 뭐가 좋다, 좋은 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언더볼팅이 이해할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를 저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옵션을 주는 거를 계속 할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언더볼팅 하는 것보다 전력 제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어요? 다른 데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까지 다 알려드렸죠?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7900X3D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